누군 누구? 저희 딸하고. 응, 딸하고. 일단 딸을 사줘. 따님. 을추. 갑신. 갑신. 개묘. 김이. 이게 식신제설, 그치? 상관합설. 예. 정인격이네, 그치? 정인격에 상관 떴으니까 선생님이네. 네. 선생님인데 이렇게 합설이니까 조금 고급이네. 뭐해? 가면서 을축이면 85년생인가? 네. 마흔? 직업? 초등학교 선생님.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좀 약하다. 네. 지금 직업을,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장학사 쪽으로. 어, 그렇지. 그 정도는 돼야지. 그렇게 하려고. 근데 약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아까 가리키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인격이다. 정인격에 상관이 있으면 어쨌든 정인 상관, 상관격에 정인이 있거나 정인격에 상관이 있으면 선생님이 기본 자질이야. 근데 그 선생님이 어떤 거? 학교에서도 가르칠 수도 있고 학원에서 가르칠 수도 있고 연설할 수도 있고 뭐 심리 상담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꼭 선생님이 아니면 틀렸다 이러지 말고 좀 이게 자 배운 것을 말로 어떻게 하는 거죠? 떠드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요 떠드는 요 상관이 떠드는 거거든. 요 떠드는 상관이 관성을 보면 고급져져. 말로 그 관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야. 고치려고도 하고 컨트롤하려고도 하고 하는 거거든. 그 고치고 바꾸는 기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인데 그냥 내 지식을 이렇게 재미있게 얘기하는 선생님도 있지만 얘기하면서 관성을 바꾸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아까 이거 봐봐. 선생님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사주는 자 상관으로 이게 또 식신 제살이잖아요. 상관으로 관성을 봤으니 선생님 하면서 장학사 하면 되겠지. 그런 거요. 적성이. 정인의 상관인데 상관이 관사를 보면 자 배운 거 이거 배운 거예요. 배운 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는 거잖아. 표현하는데 이걸 가리키는 것도 되지만 요게 요거를 봐버리면, 자, 요 상관이 재성을 보면 학원 같은 거 하는 거야. 근데 요게, 요걸 봐버리면, 뭔가 코치하고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고, 관사를. 만약에 지금 나이로 보면 나 어떻게 되는지 몰라. 요 대운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 이대운, 2, 12, 22, 30 이잖아요. 아, 그럼 여기 왔네, 그러면. 요거잖아. 신자진 수국하려고 오는 거잖아. 요 시기는 내가,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시기야. 지금, 2년 전에 쌍둥이 낳고, 지금 2년 동안 저기, 이제 휴직했다가, 2학기 때부터 복직을 해요. 근데 이제 애들 가르치고 이제 그러는데, 아, 엄마 나는 아무래도 이거 아닌 것 같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애들 가리키는 게? 네. 그러니까 너무 약하다고 했잖아. 네. 요게 있어가지고. 자기는 장학사 쪽으로. 그렇지. 그게 당연한 거야. 이게 내 몸집을 키우려고 하는 거니까. 올해 신자 진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 말은 뭐냐면 애들 가리키는 것만 가지고는 내 가오가 안 서는 거예요. 뭔가 이것까지 해야 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장학사 되려고 하는 건데 그 시기가 절묘하잖아 지금. 자수가 와가지고 이게 신자진이면 내 성능을 높이겠다는 뜻이잖아. 픽업이 오면 성능을 높인다는 뜻이야. 식상이 관사를 본 거 사주니까 이거는 재성이 없는 사주잖아. 그러면 픽업이 오면 성능을 높이는 거란 말이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정인상관이니까 가리키다가 관사를 본 정인상관이니까 업그레이드 돼야 되잖아. 이런 사주가 만약에 하면 변호사 같은 것도 돼. 조금 레벨이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에서 장학사 되려고 하는 거지. 장학사는 감독하는 거잖아.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거잖아. 그런 기질이 있는 거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하려고 그러면 된다까지? 운적으로는 지금 그러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아, 좀 된다, 안 된다에 꽂히지 말고, 이 답을 내가 준 거야. 해야 되는 거 말아야 되는 거요. 그렇지, 그거요. 된다, 안 된다가 왜 나와? 해야지.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니까. 제발 된다, 안 된다 하지 말라고. 그냥 해야 되는 거야, 그냥. 네? 아니, 마치 이런 거잖아. 봄 되면, 이게 당연히 농사꾼이야. 봄 되면, 씨 뿌려야 되잖아. 뿌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잘 돼요? 안 돼요? 물어보는 거잖아. 잘 되든 안 되든 뿌려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보여. 저는 얘가 불안해서, 몸이 약한 것 같아서 불안해가지고. 강해지는 거잖아. 이게 멘탈이 강해지는 거야. 이 이사주도 약해. 근데 이제 신중이나 축중에 근은 있거든. 축중 개수라든지. 요 근인데. 지지로는 약하잖아. 이건 일시만 놓고 보면 약한 거단 말이야. 왜 특히나 또 장생기질이 있어서 그래. 그 다음에 귀문기질이 있어서 그래. 뭘 하면 이렇게 용을 쓰고 하는 거야 얘는. 용을 쓰는 게 그거단 말이야 이게. 용 쓰고 하는 거. 제가 좀 말이 아닌지 그만하라고 그러는데 저거를 말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그랬어요. 그 본인이 지금 여기서 어디야? 어느 거야? 어느 글자야? 누구잖아. 이거는 좀 집착인 거야. 이거 하는 일을 좀 그런 거잖아. 내가 팔다리 조정하겠다는 거잖아. 그런 거요. 요거는 또 좋은 거야. 요거는 또. 어쨌든 이 사주의 중심은 누구? 엄마. 무인성 특징. 자식한테 어떻게? 아이 자식이 뭐 그냥 아 그건 뭐야 응무소주 이생 기심이잖아. 자식 제일 잘 키우는 게 무인성이에요. 묻지 마로 키우잖아. 묻지 마로. 묻지 마로. 꽃이다. 내가 난 자식이 내 꽃이다 이거야. 꽃의 마음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냥 꽃이니까 나는 키워야 돼. 그런 거야. 아 숭고하잖아. 아 근데 얘가 좋아. 정의롭고 그런 사주야. 근데 챙기는 거는 또 여기 재성이 없잖아. 재성이 없으니까 깔끔한 거야. 재성 있어 보면 빠꼼이 되거든. 재성 없으니까 그나마 또 이제 그런 재성은 허당인 거거든. 똑똑하면서도 재성 없으면 허당이야. 재성이 어떤 거냐면 이게 재성이야 이게. 이게 재성이야. 이거 분필. 그럼 분필의 용도라든지 이런 걸 다 디테일하게 아는 게 재성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감각이 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재성이 있는 사람은 이 분필을 요렇게 요 분필의 모양으로 요렇게 잡는다. 재성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잡아. 요렇게 해가지고 이거 써야 되잖아. 그럼 재성이 있는 사람은 요 용도를 알고 요렇게 해서 잡는데 무재성들은 이렇게 잡는다고. 에? 무재성의 무식상은 어떻게 잡아?
무재성은 이렇게 잡는데 무재성의 무식상은 어떻게 잡느냐면 마치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거야. 그게 그래서 무재성의 무식상들은 여자들 그릇 잘 깨요. 조심성이 좀 떨어지지. 막 우당탕 우당탕 하다가 막 팡 깨지고 막 그런다고. 그 본인 사주. 임. 임. 신사. 경. 예? 경. 와. 그러니까 이게 기능성은 아주 좋은 사주잖아. 재성 이렇게 있고. 이게 정제잖아요. 정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야. 이게 상관생제되는 거니까 똑소리라는 뭐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럼 그 기운이 여기로 가는 거야. 이건 애먹는 거잖아. 정인격이니까. 여러분 정인격 딸이다 하면 엄마가 무조건 중심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상관생제잖아. 무식상의 아니 무인성이면서 상관생제잖아. 그러면 뭐 완전히 그냥 하나에서 10가지 그냥 딱 데코레이션 해버리지, 본인이. 얘를. 애를 좀 썼죠. 근데 제가 할 때, 100만 원을 이렇게 뭔가 가리키고 투자를 하면, 쟤는 뭐 10배, 이렇게 20배 그거를 내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키우는 재미가 있다?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은 재성적인 능력도 얘한테 길러주고 얘 무재성이잖아. 네. 그런 거니까 특화된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런 거야. 상관에 뿌리도 대주고 천간에 임수도 심어주고 이런 글자들 궁합을 이렇게 보잖아. 네. 그런 거들. 이런 사주들이 천간에 또 비겁도 나쁘지 않아요. 에이? 식상이 관성을 본 사주라서. 좀 어렵지? 이거 다 공부할 거야, 나중에. 근데 이제 지금 정리를 해보면 여기는 정인격이다. 그죠? 정인격인데, 그래도 식상은 있는 사주잖아요. 정인격인데 식상이 없는 사주면 여기에 완전 더 깔맞춤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 자, 결과적으로 여기에 정인격이면서 식상이 없어. 그러면 안 봐도 비리온 게 여기가 극성인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는 그나마 식상이 관사를 받잖아. 근데 그러니까 여기는 제공해 주는 게 여기에 제적 그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기능을 하는 거지. 근데 뭐 알고 싶은 게 뭐예요? 그 운 알고 싶은 거야? 아니, 이제 딸 그런 거 하고, 제가 제일 남매가 있는데요. 저희 아들이, 저희 사촌을 다 통틀어서 저만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캐나다에 갔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여자를 만난 것 같아요. 남자가? 이제 아들이? 네. 걔를 거기다 두고 살아야 되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해서 엄청. 자, 아들. 아들. 봐. 심리. 정유. 개미. 경신. 이거 무식상이네. 이거 하나 나왔네. 자식 중에 하나 무식상 있을 줄 알았어. 여기 보면. 커더맥인 거지. 근데 여기는 눈치도 보잖아. 아, 인성이 많잖아. 인성이 많으면 무식상이잖아, 이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요 패턴은 뭐라고? 편인. 평관. 그죠? 무식상. 인성 다자. 재성은 그나마 재성은 떴네. 예.
근데 뭐 캐나다 간다고? 아니, 캐나다 갔어요. 그러니까 얘가 제가 고등학교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 완전 수렁에서 건진 내 아들이거든요. 왜? 그러니까 뭐 가는 데마다 이렇게 친구도 많고 여자도 많고 막 애가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꿈꿔야 될 거를 모르더라고요. 자기는 뭐가 되고 싶고 그런 거를 몰랐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지금 34살 됐거든요. 그랬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제가 미용을 시켜버렸어요. 무식상한테 미용을 시켰다고? 네. 그래서 미용 그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를 졸업을 하고 우리나라에 있다가 캐나다로 이제 그 디자이너가 돼서 간 거예요. 이제 거기 가서 잘 하고 있나 봐요. 조금 정신 많이 차린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여자를 만났어요. 여기서 이제 뭔가 조상님들도 모시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저 자꾸 올해부터 저희가 아빠랑 저랑 애기 아빠랑 저랑 포기해야 될 것 같다. 쟤는 거기서 살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 제가 죽어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아 이게 운명인가 보다. 그래서 그래도 넌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저희 결정이 맞는지. 네, 제가 하는 대로 그냥 놔두면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지. 그거를 보면 캐나다가 복지 시설이 잘 돼 있잖아. 캐나다, 뭐 독일, 뭐 이런 거에. 그러니까 여기는 오히려 그 국가로 치면은 우리나라는 식상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잘 살 수 있는 저 분위기야. 맞잖아. 뭘 해도 먼저 가서 선취하고 뭐 이런 거잖아. 얘는 무식상이잖아. 무식상이면서 인성이 이렇게 있고 그 인성이 또 금이야. 그러면 이런 편인평관들 이런 패턴들 이런 패턴들은 사실은 편인평관들이 우리나라에서 살기가 좀 쉽지 않아. 편인평관들의 어떤 것들이 뭐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뭐 헬 지옥이라고도 하잖아. 그 복지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캐나다 이게 완전 캐나다인데 이게 정유가 캐나다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 정유가. 정유가 왜 캐나다일까? 낙엽? 단풍. 정유가 단풍 물든 모습이잖아. 그, 무식상의 인성만하는 거는 복지를 요하는 거거든. 가능하면, 편안한 조건. 막, 저, 빡센 데보다도, 여건이 좋고, 뭐, 이런데. 그런데 또 쉽게 또, 자기가, 찾아가요. 본능적으로 찾아간다. 편하고 뭐 이런 데를 본능적으로 찾아가려고 해. 여건이 좋은 데라든지 이런 데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방압도 있고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냥 놔둬야 되겠군요. 아니, 본인 사주의 자식이 이거잖아. 그죠? 신금 입장에서 이거는 좋은 거야. 이게 뭐 제격이 뭐 겁재라가지고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야. 왜냐하면 이거를 생해주는 거니까. 이게, 마치 이런 거야. 을목이 갑목 부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을목이 산소 부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이게 상품의 재료를 제공해주는 거니까 힘이 돼주는 거지. 예. 다만, 키울 때는 돈이 좀 나간다고 봐야지. 그런 거는 오히려 적금 드는 개념인 거야. 그, 뭐, 자식 자리가 이렇게 인사, 사생지로 돼 있으니까, 예? 멀리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해외 개념이 조상 개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월은 우리나라 국가라고 생각해 보라고. 이 테두리 속에서 내가 사는 거란 말이야, 옛날로는. 그럼 국가 나갈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 해외는 전쟁도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런 논리로 해석하면 돼요. 미용은 얼만큼 하셨어요? 여기 아드님께서?
고3 때부터 이제 미용 대학 나오고, 미용 대학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을 자기가 갔었는데, 그때 저기 그 우한에서 코로나 해가지고 거기서 탈출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한국에 왔어요. 왔는데 자기가 다시 캐나다를 가겠대요. 그래서 너온지 얼마나 됐는데 캐나다를 가냐 그랬더니 비행기표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온 사방에 선배, 후배, 무슨 친구가 다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인성들이 있어서 그런 거야, 인성들이. 캐나다에 이렇게. 있는 선배가 오라고 그런다고 이제 가서 처음에 그렇지. 그런 고생 좀 경우들이 많지. 했는데, 그 셧다운 돼서 고생도 하고 그랬는데. 참, 그러니까 이런 거야. 무식상에 막 관성 방아, 아니, 저, 그, 방압이 된 사주들이나 인성 방압, 이런 사주들이 뭐냐면, 이런 복이 있어. 내가 좀 끙끙대잖아. 그럼 꽉 어디 갈때 생긴다. 누가 와서 너 이거 해주라 하는 그게 생겨. 그런 복이 있다고. 거기 그 가서 희한한 복이야. 그 뭐냐면, 만약에 내가 뭔 장사를 하고 싶어. 아, 여기, 이 장사를 백화점에서 하면 잘될것 같은 거야. 그러면, 이게 어떤, 뭐 아는 사람 해가지고, 통해가지고, 백화점이 자리 났으니까 여기 와서 빨리 해. 그 가서 하는 그런 게 있다니까, 은근히. 예를 들면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숟가락 얹히는 게 많아. 얘도 거기 가서 공부해서 그런 거. 자기도 이렇게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샵을 하지만 한쪽에서는 이제 그 세미나 같이 애들 그저 기술 가르치고 싶다고 자기도 그렇지. 그런 거 누나처럼 이렇게 뭔가 그렇지. 가르치고 싶다고 그런 내가 네 머리로 뭘 하냐고 그랬는데 영어 끝내주게 해요 지체적이에요. 아니,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인성이 뭐라고? 손님줄이라고 했잖아. 인성이 손님줄이라고, 이게. 이거 은근히, 이게 무식상이라도 금극목하는 거야, 미중을목을. 그리고 이게 미가 있잖아. 계수에서 미라는 글자. 이게 뭐냐? 이게 무슨 글자들이야, 이게? 미가 선수라고 했죠잉? 신, 유, 프로라고 했죠잉? 잘할 수 있다. 이거 무식상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거냐? 식상은 어떤 기능성을 요하지만 얘는 머리까지 있는 거잖아. 그 미중을목이 자, 이 계수 입장에서 이건 좀 어려운 건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 주나? 미중을목은 식신이잖아. 그럼 그 기술력이거든. 기술력인데 미중에 있는 을목은 고도의 기술이야. 결국은 내가 자, 미용을 계속하는 패턴이야, 아니면 그 미용을 내가 잘 해가지고 이 대신 시키는 패턴이야.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야, 나중에는. 디자이너가 많이, 그러니까 얘는 디자이너가 돼서 많이 안 하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런 사주들은. 그러니까 막 식상 발달되면 막 5천 원, 뭐, 만 원, 이러는데 여기는 10만 원, 이러는 거야. 자주 안 한다, 이렇게. 그렇게 또 살아야 되고. 대신 그걸 깎아주는 사람을 인성이 있으니까, 샵을 마련해서 직원을 써야 되겠지? 그런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거는 이렇게 큰 패션쇼나 이런 데 이렇게 저그 무대 뒤에서 이렇게 그렇지. 보내고 그런 그게 거 적성이죠. 그런 게 적성이지. 그거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있다고. 그러니까 미용을 배우는 것도 나중에 결국 그걸 하려고 배우는 거야. 그거에서 맨날 죽을 때까지 머리 자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지. 아니, 그릇이 있잖아, 이게. 그리고 이거는 항상 최고를 원하는 글자들이란 말이야. 미신유는 어떤 기술이 있다면 최고 프로까지 가는 기술이잖아. 근데, 자, 그건 글자의 모습이고, 자, 십성적인 모습은 어떤 거야? 편인 편관, 인성 방압, 그런 아이디어잖아. 그런 공부잖아. 그런 노하우잖아. 그걸 가지고 있다고. 그게 배양한다고, 그걸. 오늘 올렸어, 내가. 여기 상담한 거. 제목이 뭔지 알아? 식신재살, 편인편관, 달인팔자다. 그게 식신재살, 편인편관, 편인도시까지 있는 거거든. 근데 달인팔자는 아니야. 달인이 되어야만 하는 팔자지.
당연히 돼야 되는 거야. 근데 그 과정이 완전 돗닦는 과정이야. 마치 예술가가 뭔가 한 획을 그었듯이 아주 치열하게 고구가 귀자르면서 간 그 과정이거든. 그런 과정이요. 솔직히 그렇게 오해하지는 마라. 이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그릇이 남다르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어릴 때 속 좀 새긴다 이런 거지. 많이 맞았어요. 응? 이거는 많이 맞았다. 그것도 맞으면서 돋닦는 거지. 근데 거둬 매긴 거야 본인이 무식상이니까 어떻든. 그러니까 머리 잔머리 무지하게 굴리면서 얘기했잖아요. 이게 무식상의 인성 많고 이런 편인 무식상의 인성이 많은 편인은 여러분 그 있어야 돼. 그 진짜 타고난 게 있어요. 그 눈치를 어릴 때부터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보느냐 하면 요 눈치 나 다 경험한 거야. 이런 사주들이 어린데 5살짜리 4살짜리가 벌써 눈치 본다니까 이 친구 그러니까 어른들을 가가지고 내한테 이 어른은 나한테 어떤 도움을 주고 요 어른은 나한테 어떤 도움을 주고 요 어른은 나한테 어떤 도움 벌써 다 파악해놔. 그 5살 때 처세력을 부린다니까. 그러니까 그 처세력을 부리는 애가 내가 만들어낸 애야. 태길 내가지고 우리 여동생 딸내미 고은이라고 있어. 무식상에 그 내가 날 받아가지고 만들어낸 애단 말이야. 엄마가 무인성이잖아. 식신. 그가 가지고 노는 거야 본인을. 그러니까 가지고 노니까 잔머리 생생 굴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또 가지고 노는 거 알면 매도 안 타 여기. 머리 꼭대기에 올라 앉아 있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 무식상은 어째서 이렇게 빡빡 길을 쓰고 옮겨야만 할까요? 그 이렇게 마음 자리가 좀 이렇게 알고 싶어요. 왜 이렇게 그 나 강의 안 했나? 빡빡 우기는 게 어떤 거야?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정말 그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상들. 그냥 그걸 이제 나는 어떤 말로 표현하냐면 고지식하다는 얘기로 푼다. 고지식하거든. 그러니까 고지식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식상은 거울도 돼요. 식상은 거울 패턴이거든. 근데 식상이 없으면 거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얘기를 딱 하면 상대방이 어떤 반응 아, 나 이게 또 헷갈리네. 그 자기한테 도움되고 도움 안 되는 그런 사람을 귀신처럼 이렇게 구분하는데 실제 자기 가치관은 자기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잘 몰라. 자기 행위, 자기 말을 잘 모르니까 막 무식하게 어떤 때는 한다고. 그러니까 무식상하고 상관이 있잖아. 상관은 이 무식상을 이렇게 케어하는 재미로 산다고 했잖아요. 결국 무식상하고 상관하고 이렇게 하면 상관이 져야 돼. 무식상은 꿈쩍도 안 한다니까. 꿈쩍도 안 해요. 그 아쉬운 인간이 우물파들이 상관이 어우 저거 하면서 줘야 된다니까. 그런 거 우길 때는 아주 그냥 쇠야. 쇠고집. 쇠고집. 근데 자기는 몰라요. 그게 고집이. 그게 고집 부리는지 모른다고.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게 정정당당한 생각이다. 정정당당한 가치관으로 내가 얘기를 하는데 왜 그래? 이런다니까? 돌아버리지 아주. 상관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누가 져야 돼? 져야 되는 게 뭐냐면 본질은 뭐냐면 상관 입장에서 무식상은 애완동물이야. 아니 내가 뭐 이렇게 잘해주니까 얘가 고마워 하면서 이러면 완전히 기분 좋아하는 거라니까. 그러면서 왜 욕하냐고.
버릴 거요? 유기견 만들 거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무식상은 그냥 받는 것만 있지만 상관은 그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즐겁다니까? 더 좋은 거라니까? 그러면 대가를, 그러니까 이게 착각하는 거야, 상관들이. 나는 줬다, 이거야. 그 걔한테 줬는데, 걔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 하면 그건 바보 아니야, 그거? 그냥 걔면 걔대로 그냥 인정하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애끼는, 아니, 그러니까 걔라는 고정관념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내가 너무 애끼고 좋아하는 존재잖아. 그러면 묻지도 따지도 말아야 될 거 아니오?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얘한테도 진짜 거의 매일 배신감을 제안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너는 왜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너는 그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생각을 안 해? 엄마가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해? 막 이러고 이제 항상 어릴 때부터 얘는 그랬거든요. 그 본인 착각하는 거예요. 왜 생각이 없어? 본인보다 훨씬 더 생각이 많은데 그걸 모르잖아 본인이. 본인은 이게 상관생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똑똑하다는 생각을 하는 건데 인성적인 생각은 여기가 한 수 위라고. 근데 이 상관생지 입장에서는 겁나게 답답하게 생각하는데 결국은 본인 얘 손에 본인이 놀아난 거야. 어이 진짜입니다. 무식상 무섭습니다. 어떨 때 그 참 희한해 그거. 굉장히 지혜로운 거야. 그러니까 무식상이 한 단계 위야. 옛날로 치면 무식상이 양반이고 식상이 뭐요? 하녀란 말이야. 머슴이라니까. 착각하는 거라 지금. 본인 입장에서 여기가 답답하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입장에서는 속으로 웃고 앉아 있다니까. 너를 거기를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를 아직 우리가 결정은 안 했는데 네가 감히 저, 표를 끊었어? 자기 교직하려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성격을 다 아는 거야. 그냥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걸 내가 미리 딱 해놓고 작전 다 짜놓고 이제 딱 통보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못 이겨 상관들은 무식상을. 제발 상관들 무식상 이기려고 하지 마. 못 이겨요, 절대. 아, 왜 이기려고 그래? 개하고 싸워가지고 뭔 거지? 개면 내가 그냥 사랑하는 개지. 자꾸 이게 무식상을 개로 표현을 하니까 좀 그런 건데, 그런 거 아니에요. 개가 사장되잖아, 또. 상전이잖아. 아, 요즘 애완견들 상전 아닌가? 돌아가시면 천도제까지 지어준다지만. 그런 거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으면 무식상, 그러니까 어떤 거야? 머슴이 자기 없으면 우리 만 예? 대감마님은 못 산다 이런 거지. 근데 선생님 제가 저런 남편이 저 우리 남편이 그러면 저런 이렇게 무식상이거든요. 남편이? 네. 응. 딱 맞네. 남편 무식상하고 맞네. 무식상 남편 사주는 어떤 거야 또? 예? 네? 네. 경자. 경자. 신사. 개해. 개해. 김이. 김이. 요도 이제 관성에 인성인데 얘보다는 얘가 더 업그레이드 됐네. 얘가 더 업그레이드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인성이 좀 약하잖아. 연월의 인성이 있으니까 좀 그런 건 없어. 좀 그 이렇게 어느 정도 무식상 욕심 많아요. 욕심 많아. 인성 많으면 욕심 많은 거야, 이거. 그러니까 조금 틀린 거야, 그게. 그러니까 아빠가 엄청 쟤를 얄미워해요. 그럴 수 있어. 얼마나 웃기는 줄 알아? 무식상끼리는 서로 견제한다? 알아. 저 뭔 생각 그런지 알아. 그런다니까.